자, 지금부터 문화예술가족 한마음축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는 누구나 살기 좋아하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가장 잘 모든 문화예술이 잘 발달된 바로 송파구, 우리 송파구 구민 여러분과 그리고 또 우리 송파구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송파문화원이 주관하는 2008 문화예술가족 한마음축제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미리 인사를 드려가지고 이번엔 반절만 인사를 올렸습니다. 자, 새들이 시적이고 정말 실록이 아주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송파 구민님 누구나 찾는 이 아시아공원, 그 유명한 이 원현극장에서 우리 문화예술가족 한마음축제를 갖게 된 것을 제 개인적으로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송파문화원에서는 우리 구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그런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펼쳐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해마다 우리 구민 여러분들이 우리 문화원에서 참가하면서 갈고 닦은 그러한 그 멋진 기량들을 이 오늘 원현극장에서 마음껏 유감없이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각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리 출연진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에 맞는 그런 다양한 복식을 입고 이렇게 자리를 해주시니까 정말 자리가 아주 화려하고 아주 격조가 높고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자, 우리 2008 문화예술가족 한마음축제 한마당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나라 그 판소리 고법의 아주 1인자시죠. 우리 그 유명한 재건남 우리 판소리 고법 강사님이 지도하시는 판소리 합북 병창 사철가를 제일 먼저 감상해 보시겠는데요. 우리 이론이 있는 판소리 북장단, 이런 제목을 가지고 첫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서울 중부지역에서 많이 펼쳐지는 그 가락 자체가 다채롭고 그리고 아주 협동심이 잘 돋보이고 그 다음에 그 음의 음률의 조화가 음향이 잘 이루어지는 우리 그 유명한 우따리 풍물 예, 3월 연주를 그 감상하시겠는데요. 자 풍물반의 그 지도는 박영화 강사님이 지도를 하셨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반주를 해주신 저 이론이 있는 판소리 북장단의 재건남 선생님. 네. 네. 아까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서정현 노래교실의 우리 서정현 선생님. 네. 오늘 안경까지 쓰시니까 퍼머스시네. 예. 자 이번에는요 자 여러분에게 또 멋진 건강을 이렇게 표출시킬 우리 저 단전호흡의 김금조 선생님. 네. 네. 정말로 오늘 상당히 좋은 날입니다. 공기도 좋고 쾌적한 날씨에 많이 모이셔서 자기의 기량을 발표하는 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연으로부터 받은 수혜를 고마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계절의 변화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살았지만 올 여름에 싱그러운 아름다움을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화원 주변의 풍경이 사계절 변화 속에서 그 위용을 늘 과시하지만 특히 5월의 싱그러운 아름다움은 더욱 강렬하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런 자리에 한 가족이 한 번쯤 이런 곳에 어디 나갈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자리고 마땅치 않은데 원만큼 알려둔 곳에는 인파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하루에 만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곳 송파문화원이 위치한 아시아공원은 비교적 한적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마치 문화원 가족들을 위한 하나의 자리로 있는 듯합니다. 학창시절나 이루지 못한 꿈의 날개를 펼치고자 바쁘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짬을 내쉬어 문화원 안강에서 그동안 바쁘고 다듬은 기량을 문화가족 예술의 한마당 축제로 묶어서 오늘 풀과 나무들이 발산하는 향기 속에 담고자 이 숲에 모였습니다. 문화가족 여러분이 땀 흘려 갈고 닦은 결실이 올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로 맺기를 기원합니다. 이거 끝으로 오늘 시도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묻히고 살기는 저 거목과 마찬가지 아니랴. 우리가 오늘 비틀의 비탈에 서서 낮은 몸끼리 어울릴지라도 기쁨과 슬픔 이 세상 이치를 온 가슴에 골고루 적시며 살기는 저 우뚝한 산과 무엇이 다르랴. 이 우주의 한점 지워질 듯 지워질 듯 찍혀있다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로 한 가지 좀 그 당부의 말씀은 나만 출연하면 되지 뭐. 내가 나 식구까지 말아 데려와. 아이고 나 저 잘못하면 챔피언이니까 식구들은 데려오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하시지 말고 우리 종파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우리 지금 펼치는 2008 문화예술가족 한마음축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한가족이 다 함께 같이 참여해서 즐기고 어우러지는 그런 글자 그대로 한마음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올해는 그러다 치더라도 2009년 우리 한마음축제 때는 이 원연극장 이 관람객이 관람석이 그냥 꽉 차서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많은 분들한테 홍보 좀 해서 이런 축제가 더욱 거듭나서 우리 원연극장이 아니라 우리 내년에는 저 서울놀이바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이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치르는 그런 아주 멋지고 거대한 축제로 우리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아요! 자 좋은 건 박수! Thank you.
국민 여러분 모신 가운데 자 멋있게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2시간 동안 멋진 공연 펼쳤습니다. 자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내년에도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할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 여러분과 함께하신 자 진행의 부각인 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자 내년은 더욱 멋진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